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아직 추운 날씨긴 하지만 브랜드들의 SS는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룩북들을 보면서 이쁜 제품들 미리 찜콩해두고 있지만 아직까진 총알 장전 중. 호호! 이 설렘 저만 느낄 수 없으니까 SS 브랜드 룩북들을 좀 정리해서 모아왔어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룩북 공개가 가능한 브랜드를 쫄라쫄라서 모아와서 1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들의 2024 SS 룩북들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자, 첫 번째 브랜드는 르마드. 뭔가 라이팅을 너무 예쁘게 가져가 주지 않았어? 뭔가 혹은 따스한 라이팅. 기존 르마드는 뭔가 힙한 스타일이었는데 이번 르마드 뭔가 달라요. 담백하니 뭔가 감성 한 스푼 더한 느낌의 룩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스타일링을 해주실 때 셔츠나 니트, 레이어링 룩을 잘 활용해주시는 것 같아서 요거 보고 베끼기 좋겠네요. 제가 이번 봄 시즌 스트라이프 니트에 이렇게 니트 걷어올려 꼭 이거 할 거거든요. 그거 외에도 허리에 묶어서 아니면 어깨에 둘러매서 다양한 연출 하시니까 요번에 셔츠 야물딱지게 활용해보자고요. 다음은 벨리에. 역시나 벨리에는 살짝의 워크웨어적인 무드가 느껴지면서 뭔가 시크한 느낌, 깔끔한 느낌, 요런 담백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를 잘 풀어내주는 브랜드 같아요. 특히나 아우터들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특히 저 야상 어쩔 거야, 너무 예뻐. 요번 SS 시즌 제가 꼭 갖고 싶었던 가죽 자켓도 보이고요, 예쁜 가방도 보였고요, 카고 포켓이 강조된 저 바지 뭐야, 뭐 뒤에 쪼매는 것도 보고 신기했어. 담백한 외에 살짝의 그런지한 무드가 느껴나는 아이템들도 보여져서 보는 맛 있는 룩북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넘블랭크. 요번 시즌 넘블랭크 뭔가 물과 함께 찍었는데 어우 감성도다. 뭔가 차분해지면서 옷에 집중도 되는데 감성까지. 넘블랭크는 전체적으로 캐주얼함에 모던 심플함 적절히 섞어주는 브랜드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힘 뺄 때 잘 빼준다는 느낌, 깔끔하면서 적당히 위트 있는 포인트 있는 아이템들 재밌게 눈여겨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아레. 수아레 룩북 미쳤어요. 뭔가 하이틴 영화 한편 보는 느낌? 너듬이 느껴지는 이 모델 주인공의 첫사랑 그 스토리를 한편 보는 듯한. 아, 잠깐 저의 F부분. 제 소녀 감성을 조금 꺼내봤어. 좋은 가격대로 패션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감성 돋는 룩북까지 보여서 이번에도 좀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의 레이어링 코디에 활용된 저 셔츠들 혹은 좀 컬러 포인트 죽인 니트들도 보이니까 가성비 좋은 제품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파르트먼토는 항만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룩들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목적의 여러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니만큼 밀리터리 워크웨어 뭔가 캐주얼함이 다 섞여있어요. 그래서 빈티지한 워싱감이 돋보이는 원단감 제품들이 눈에 떴습니다. MA1 워크 자켓 요런 거, 그리고 뭔가 그 당시 여행객들이 입었을 법한 튀는 컬러감, 그런 과감함이 돋보이는 포인트 컬러 아이템도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네요. 다음은 에스피오나지. 에스피오나지만의 감성 항상 있죠. 클래식한 워크웨어한 느낌을 캐주얼하게 조금 따라 입기 쉽게 풀어내줬는데 이거 한국에서 찍은 건가? 내가 찍으면 절대 이 감성이 안 나오는데 요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스피오나지 룩북은 코디하실 때 참고하시기 참 좋습니다. 제가 탐났던 제품은 저 워싱감 느껴지는 니트 후드 제품군가? 저 체크 아노라? 겉옷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저거 궁금하네요. 다음은 코프위. 약간 제가 느끼기엔 코프위가 살짝 영해졌어요. 데님을 내지 않았던 브랜드인데 데님을 내줘서 데님도 궁금해지고, 체크 셔츠 한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크 셔츠 다양해 나옵니다. 다음은 인템포 무드. 캐주얼 스트릿, 캐트리 좋아하시면 인템포 무드 룩북 참고하시면 좋아요. 은근 바지 맛집에 항상 기대되는 건 저 니트. 이번에 또 컬러 포인트 아이템이 많은 것 같아서 봄에는 컬러 좀 입어줘야지.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좀 더 힙한 브랜드의 룩북들 살펴볼게요. 마틴 플랜. 요번에도 바지 핏감 낭낭하니 예쁩니다. 항상 풍성한 실루엣이지만 마틴 플랜만의 적정선이 있어서 쉽게 좀 힙함을 찍먹할 수 있는 느낌? 팬츠 요 자수 디테일 봐. 추가적으로 제 눈에 띈 제품은 잼스톤. 아, 이걸 써주는 브랜드가 있잖아. 시꺼먼 자켓에 잼스톤 괜찮은데? 다음은 엘무드. 엘무드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항상 살짝 반항한 느낌, 약간 시크하고 섹시한 느낌? 요번에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웨스턴 그런지 하면서 힙하고 섹시하고 다 해. 특히 엘무드 특유의 무드를 강력하게 가져가주는 제품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뭔가 옷장 속 악센트 아이템을 찾을 때 엘무드 제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슬림하거나 좀 플레어 핏, 좀 섹시한 느낌의 데님을 찾으신다면 엘무드 룩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엔 와이드 팬츠 디테일도 너무 예쁘게 내주신 것 같아. 다음은 메종미네드. 메종미네드의 그런지한 힙함 딱 느껴지죠? 포켓 여기저기 저를 힙한 느낌의 바지도 예쁘게 맞고, 제가 아까부터 그랬어요. 저 잼스톤 반바지 뭐야? 저건 제가 입어야겠는데요. 그리고 뭔가 시크함, 섹시함을 자극하는 저 버클 디테일의 자켓. 대량 리뷰 준비 각인데?
다음은 아조바이아조. 서울 패션위크 런웨이를 장악하는 아조바이아조. 국뽕이 차오른다. 룩북이 진짜 너무 예술이었는데 섀도우복싱이라는 테마로 우리의 분노와 공격 대상이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예술적이잖아? 실제로 저 쌍둥이 모델 두 분을 이렇게 연출해주신 것도 너무 센스 있어. 개인적으로 아조바이아조 특유의 엄청 오버핏 이런 제품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톤즈. 뭔가 한국 길거리를 듬뿍 담았어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외국인들 눈에는 되게 힙하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빈티지 레트로함을 조금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은 바로 밀리터리 패턴. 여러분들께서는 PTSD지만 저의 눈엔 예뻐 보이네요. 다음은 논플로어. 좀 MG 감성 듬뿍 느껴지는 룩북 아닌가요? 꾸러기스럽지만 힙하고 감성적. 논플로어에서는 그런지함, 워싱 잘 먹은 제품, 그리고 이번 룩북 스타일링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노락을 레이어링 한다든지 이런 스타일링 팁 보시기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글렉. 이번 글렉 시즌 룩북 뭔가 웅장합니다. 폴라로이드 포토 뭔가 실험실 같은 느낌. 보프코어 힙스러운 스타일링의 아이템을 좀 가성비 괜찮은 가격대에 풀어내는 브랜드인데 이번 에세 시즌 나 보프코어 한번 찍먹해보고 싶다. 글렉 룩북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특히나 남들이랑 겹치고 싶지 않은 디테일 들어간 바지류. 바지 대량 리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많은 브랜드의 룩북들을 호다닥 봤는데요.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의 룩북을 저는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대량 리뷰 혹은 어떤 제품들을 할인 특가로 데려오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날 예뻐해주실까? 이렇게 열심히 짱구 굴리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많은 브랜드들의 룩북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제가 또 한 번 또 우르르 모여서 2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빨리 SS 쇼핑하고 싶다. 겨울아 그만 가라.